성남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계약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성남시 초등학교 200m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과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된 8개 민관 합동 점검반으로 꾸려졌고 총 506곳을 점검합니다. 성남시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점검반원들에게 점검 시행 관련 교육을 마치고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초등학교 200m 내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편의점, 분식점, 매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 또는 현장 지도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이라는 건 표시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화가 나지 않는 곳에 있는 제품, 무허가 제품이라고 하는데 무허가 제품, 그리고 이제 날짜가 지난 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업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항인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일단 위생적으로 뭐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냉장식품을 냉동이라든지 일반 실온에 보관하는 방법, 이런 건 이제 다 잘못된 것이죠. 최경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은 6월 중 우선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장에게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 파는 판매 영업자들이 뭐 법을 모르고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둘째는 또 이제 학생들이 그런 식품에, 위해 식품에 노출되는 것을 이렇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CBS 뉴스 권준호입니다.